아니 이거 다 인연인데 상견례부터 해야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인제군 문안관광 해설사 김정원이라고 합니다. 군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65년 살았고요. 그래서 아주 산역사입니다. 아주 눈이 훤하게 보이고 어디가 어딘지 아주 밤에도 대청봉 올라갔다 오고 겨울에도 다니고 일요일날 시시주에 나오셨어요. 아 풍부차 이게 풍부차. 그 돌은 누가 쌌습니까? 여기는 전두환이가 턱대의 마음으로 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하면 얘기가 안 된대요. 아, 여기는 이제 인제군 군면 용변입니다. 네, 용의 턱, 용의 산성 곳입니다. 그래서 중생대 이후에 용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는 용에 대한 지명 이름이 많습니다. 공룡능성, 그 다음에 용화장성, 그 다음에 쌍용폭포, 그 다음에 이제 용자폭포, 용성폭포, 그리고 용대리, 마을 이름까지 용대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은 용의 기운을 많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대통령이 다섯 분이나 계시고, 하여튼 여기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명승지가 오세암, 그 이제 다섯 사라의 신동의 역사적인 신동 신비스러운 이유가 있고, 그래서 원래 오세암의 전 사찰의 이름은 관우암인데 네 살 때 삼촌 쫓아서 왔다가 이제 그 이듬해 이제 다섯 살 되는 해 이제 신동 얘기가 있어서 오세암이라고 불리워지게 됐어요. 요새 텔레비에도 오세암 연속극이 나오더라고. 내용은 좀 틀리고. 그래서 이제 그 오세암이 이제 유명하고, 그래서 봉종암. 봉종암은 이제 자장육서가 준비돼서 그 부처님의 진사리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다섯 군데의 진사리가 있는데, 여기 봉종암이 있는 곳이 제일 꼭대기에 있고, 특히 부처님 뇌진사리가 있어가지고, 수능시험이나 무슨 취직시험이나 무슨 시험 때문에 엄마, 아빠들이 전부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쌍용폭포. 쌍용폭포는 두 암수 용이 이제 하늘을 승천하는 데입니다. 순놈의 길이가 46m, 암놈의 길이가 60m. 그래서 폭포가 이제 장마가 이제 비가 좀 온 다음에 거기 올라가면 이제 쌍용폭포, 용자폭포, 용성폭포가 아주 어우러져가지고 엄청나게 아주 웅장합니다. 물소리도 폭포 소리도. 그다음에 이제 마이태자. 마이태자가 이제 경주에서 이제 쪽쪽 와가지고 군사 2만 명을 데리고 여기 와서 살았습니다. 여기 한계령 그 중간 지점에 이제 한계 산성이 있습니다. 거기 와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서로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이제 금강문, 뭐 일주문, 천왕문 이렇게 절마다 다 이제 이름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경계선을 해서 이쪽은 인간세계, 저쪽은 사찰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방도 여기다 못 넣습니다. 인간세계 물건이라. 옷도 못 걸어요. 당장 치우라고. 그래서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아까 처당문이라고 했는데, 큰 절에 가면 이 처당이 이제 4대 처당이라서 네 분이 계십니다. 근데 여기는 애처롭게도 일곱 분이 화재를 맞습니다. 그래서 옮기다가 어떻게 없어졌는지 두 분밖에 못 오십니다. 이 양분의 역할은 부처님이 이제 영원히 제사, 이제 해서 이제 제사 바닥으로 오실 때 이제 호위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코끼리는 이제 부처님의 엄마 이름 마야입니다. 마야. 이거 꼭 외우고 가세요. 부처님 엄마 이름은? 마야. 마야. 예, 네, 마야. 그래서 이제 부처님 어머니가 부처님 가실 때에 똑같아요. 그 이제 태몽꿈을 꾸었는데, 이 코끼리를 안는 꿈을 꾸고서 부처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끼리하고 인도, 인도하면 불교 발상지.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해동 동자. 두 분은 이제 해태상. 행복을 좋아하는 네, 해태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별담탄은 인제 경치 좋은 데가 8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별담탄은 7번째, 인제 7경.
그거 시험 문제 나오면 백담사는 문제 증정. 그다음에 일경은 뭐냐? 저 태백산 아 저 태백산만 증정에 있는 대청봉 1700점 그게 일경입니다. 이제 여기는 7경. 그리고 이제 이 백담사는 아까 이제 7번의 화재가 났다고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그 스님이 그 항상 고민이 뭐냐면 어디다 절을 지어주면 불이 안 나고 그러는지 그게 맨날 그래서 어느 날 시문에 산신령이 나타나서 대청봉에서 100번째 되는 연못가에다 절을 지으면 불도 안 나고 절이 잘 된다. 이래서 아침에 스님이 올라가서 셋어요 웅덩이 연못가를. 여기가 100번째 되는 연못가다. 그래서 백담사 100개에다가 못담사 써서 백담사가 됩니다. 그 뒤로는 불도 안 나고 전도하지 왔다 가면은 남한에서 아주 인류가는 사찰이 됐습니다. 이것도 좀 많이 들어오고. 네, 네. 아, 이게 들어온 게 제일 좋죠. 공사도 멋있게 다 잘 해놨지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조계종 사다에 있는 신흥사, 조계종 신흥사에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보면 이제 대웅전이 아니고 극락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웅전에는 부처님이 계시는데 저기 극락보전은 부처님 안 계시고 예, 아미타불을 모시는 아미타불. 아미타불은 뭐죠? 아미타불은 이제 또 부처님 바로 밑에 있는 그 모시는 그래서 그저 말하자면 가족에도 이제 이렇게 저그저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 뭐 이게 있는지 이 불교계도 이 태고종 조계종 뭐 해서 이게 아주 무지개 맞습니다. 이게 밑에가 그래서 모시는 게 저기 보면 아미타불 이제 봐서 모시는데 그 국보제 1182호로 되어 있습니다. 목조에다가 금백기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한 달에 두 번 제사를 지냅니다. 1일 날하고 이제 15일 날.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이제 제사밥을 잡으러 오시면 저기 이제 가서 제사밥을 해놓으면 이제 처당님들이 처당 두 분이서 이제 모시고 수위해가지고 저는 모시고 안전하게. 그래서 저렇게 무섭게 이렇게 해이반 잡기가 귀신이 물러가지고 저렇게 무섭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탈동 금자는 심하게 오고 있습니다. 네. 원래 해설사는 메가폰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기도하고 이래서 메가폰 못 쓰고 그리고 가운데도 이제 안 갑니다. 제가. 자, 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오세요. 일로 오세요, 오세요. 일로 오세요. 근데 네. 말씀도 하시면 안 돼요. 아, 이 바깥에는 뭐, 주사 다 맞았어요. 이제, 여기, 아, 일로 오세요. 아, 얘기 좀 듣고 가요. 예, 예. 저, 이제, 아까 이제 아미타불 좌상이 여기 있었습니까? 아미타불 높이 87cm인데, 이제 금맥기로 되어 있습니다. 국보로 되어 있고. 이제 아미타불 이 양반이 하는 일은 극락장생을 보내두는 거 하고 소원성취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이 이제 저기 법당 안에 가면 요 옆에 계신 분이 문수보살 지혜와 공정을 담당합니다. 학교로 말하면 이제 교무부장 역할을 하신 분이고 그다음 옆에 계신 분이 이제 보현보살 이분은 이제 규율, 사찰, 행동 학교로 말하면 이제 학생부장 등 되겠죠. 그리고 여기 또 한 분의 보살님이 계십니다. 이건 지장보살이라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 거기다 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올리고 그럽니다. 지장경을 우포된 것은 이제 예, 그리고 여기 나한전인데 이제 부처님의 제자 500명이 나하는 인형을 조각해가지고 모셔둔 곳입니다. 그 밑에 이제 수제자가 10명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12명, 부처님의 제자는 10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남존자, 뭐 가섭존자, 무슨존자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방이 네 칸 있습니다만은 이제 두 칸은 이제 스님이 사시는 데고, 그다음에 두 방이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피난 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이쪽은 끝에 방에 이제 오관 갖다 놓고 이제 다라 갖다 놓고 샤워하시고 이런 데고, 그 밑에서 이제 주무시고 식사하시고, 식사도 골로에다가 이제 밥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밥을 해서 잡수시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초등학교적인 얘기 해설이고,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이 여기 와서 끼치는 영향이 뭐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 엄청나죠. 그 숫자로 말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제 첫째로 이제 시설 면이나 이제 이런 면에 봐서는 저기 섭다리가, 저 다리가 옛날에는 섭다리였습니다. 소나무로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떠들어갔어요. 그래서 전두환님이 여기서 만 2년 동안 계셨는데 봄에 이제, 이듬해 봄에 이제 서울로 올라가셨는데, 그때 1년 있다가 이제 장세동이니, 쓰리허치들이니, 고패들이 들고 와서 큰 형님이 계시던데니까 우리가 모장 도와주자. 이래서 이제 여기 이제 함석 지붕이나 초가 지붕을 전부 다 이제 지붕대로 했어요. 그래서 벽체도 흑덕돌이고 뭐, 나무를 이제 목재로 이렇게 한 것도 이렇게 이제 지화집의 체계를 갖춰서 이렇게 잘해주고. 그때 투자를 많이 했네요. 아, 그렇죠. 그럼 지금 그 전 대통령이 그 귀가하시던 데는 어디예요? 여기예요? 저기예요? 앞에서 그거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공병 사령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제 이 들어오는 길도 넓혀라. 그때 이제 포크레인이 없으니까 이제 도자, 군 도자를 가져서 이걸 그래도 넓힌 대로 넓혀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이제 버스가 들어올 거면 이제 이렇게 갖춰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전두환 대통령 왔다 간 뒤로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물미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다 함석집을 이제 저 조립식 집에다 함석집을 넣어놓고 그냥 막 들어서 됐거든요. 그래서 신도들 원통이나 이제 용대리들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쌀 뭐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접해서 불 떼고 이어 부엌해서 해가지고 이제 관광객들 전부 가져가고. 그래서 엄청나게 그 갖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이제 자고 먹고 하니까 풍차가 잘 팔렸습니다. 옛날에는 저 진불령이고 한계령 거기 가서 이렇게 자판기 놓고 이렇게 팔았는데, 요새는 뭐 앉아서 인터넷으로 다 이렇게 하고 아주 다 10억 이상 되는 재벌들입니다. 그 황태 장사 식당하는 데. 그리고 저기 보면은 이제 그 법당에 이제 벽체에 그림이 있습니다. 10장의 그림인데 시부도. 이게 이제 책방에 가면 그 책자가 있으면 책방에 팔아요. 12,000원인데, 이렇게 얇은데, 그 이제 그 시부도라는 그림인데, 그건 뭐냐면, 이제 중국의 자장, 이제 그 과감 스님이 이제 묵고 답하는 시간에 이제 그 스님이 이제 그 큰 스님한테 이제 질문합니다. 저는 얼마나 저 경전을 읽고 공부를 해야지만, 예, 그 선의 지경에 이르러서 중생들을 깨우치고 이럽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하니까 그걸 이제 대답하기 위해서 저 10장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과정이죠. 이제 선의 경계에 이르는 과정을 그림으로 이제 그 기준을 만들어 봅니다. 요만큼 했으면 아, 요만큼 더 해야 된다. 그런 작가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절에 가나 저 그림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아, 저거는 스님이 선의 경제에 이르는 그 기준, 잣대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전두환 형님. 아니, 됐어요. 유람한. 아, 됐어요. 유람한 방에 지금 얘기했잖아요. 가만히 좀 얘기 다 하죠. 아, 얘기 다 하셨다. 아, 네, 지금. 네, 해봐요. 그래서 이제 그 시부도 이제 그렇고 하고, 보다가 이제 이거 들어오신다. 전두환 형님이 산 데는 이봐. 이봐. 이러셔. 백담도 와서 이분은 꼭 얘기를 듣고 가야 돼요. 야, 이거 놓치면 아주 소리합니다. 이분이 스님인가? 예. 아이고, 그렇구나. 충동으로 얼굴 인사하네. 이분이 만의 스님이라고 아주 불교계에 33년 중에 독립운동가입니다. 애국자고. 이분은 이제 충남 홍정 사람입니다. 충남 홍정. 그래서 이제 윤영기 시절에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당방에서 공부를 하다가 15살쯤 돼서 이제 그 이제 깨우친 바 있어서 나도 나라와 민족을 해서 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춘기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들어옵니다 인재를 들어와서 오세암으로 절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시대의 조류가 이제 1894 가보경장 그다음에 한일합방 그다음에 조항남 농민운동 이런 게 진짜 동생 지방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더 그 공부를 해서 스님 공부를 해서 오세암에 들어갑니다. 근데 사춘기 때 뭐 가정교사가 있잖아요 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이게 근심격적 초적 불안 뭐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소련 블라디보스토크로 여행을 떠납니다. 지금으로 하면 어학연수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책방에 가서 이제 책을 풀고 이제 거기는 공산주의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이런 뭐 자본론이라는 건 노동, 소유 뭐 이런 책들을 이제 걷다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도 무소유란 말이 이 양반이 소련에 대한 소유 그거 가지고 자본론 거기서 배운 거지 않으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시대는 여기 일제시대니까 일진의 사건은 납니다. 그 일본 앞잡이들이 일본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헌신 돈을 갖다 바치고 막 이러니까 이 만해선 선사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선 우리나라도 나라 민족을 위해 있는데 왜 일본 앞잡이가 와서 그렇게 났겠느냐 이래서 이제 조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오세암으로 안 가고 백담사로 들어오게 돼요. 아이고. 그때 여기 큰 스님이 학식과 덕망이 아주 높으신 분이 계셨는데 그 밑에서 사사받아서 스님도 되시고 그다음에 문학 공부도 해가지고 님의 침묵이라는 그 시도 발표합니다. 그래서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님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래 기념관 안에 끝나고선 해설 끝나고선 기념관에 들어가면 님의 침묵의 액자를 이렇게 쳐보셨습니다. 꼭 전도에 닮았어요, 성경.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있다가, 이제 그. 바꿨으면 좋겠어. 아이고, 자꾸 옆에서 얘기하고. 이제 갱년기가 지나가니까, 이제 70이 넘고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뭐라고 잘 이해 안 됩니다. 그렇지. 아, 예. 예, 예. 전율하시네, 그래서. 예. 어디까지 했죠? 예? 네? 만했습니다. 아, 만했 님은 가셨지만, 아, 예, 예. 예. 이제 벌써 들어오십니다. 들어와서. 백장사에 계시고, 거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독립운동 하다가, 이놈들한테 붙잡아서, 가정 고문과 학대를 받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1945년 6월 20일 날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을이 공동으로. 해방되기 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묻지 사는데. 두 달 전에. 그러니까, 이게 두세 달 전에 이제, 해방도 못 보고, 그러니까 아주 비운의 애국지사고. 그래도 이제, 그 뒤로 이제, 그, 불교계나 가족들 이제 친지들이 그래도 이거 백담사에서 그래도 저 스님도 되고 문학운동 뭐 독립운동 뭐 이제 이런 걸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백담사에다가 기념관을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성북동 집에도 이제 조촐한 이제 기념관이 있고 이제 홍성에도 아마 있다고 그러는데. 아, 기름덫은 그래서 청년운동을 했습니다. 육성. 그래서 교육사업을 한 거죠. 아, 오케이. 기름덫. 네, 그래서 이제 문학도 이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책도 뭐 여러 권 많이 냈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벽담사 초창기 주지스님.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지스님도 아니고, 그냥 저. 그냥 스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시인 단련 하러 돌아서 시인 뭐 애국자 문학자 뭐 외국 대기고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결론으로 말하면 아까 이제 용의 김대라는데 여기 대통령이 다섯 분이나 이제 왔다 가셨는데 대통령 되고 첫째로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목포서 이제 사업이 잘 안 되다가 인재 들어와서 목상을 했습니다. 나무 장사 명절이 골짜기 들어 그래서 이제 그 춤값도 주고 뭐 이러다가 이제 원통 여기 인재 사람들 용대리 사람들 같이 지내다가 아 내가 대통령 국회 나와야겠다. 그래서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 맞아 됐습니다. 그래서 등록회로 올라갔다 5.16이 나서 뭐 그럼 용정함 갔다 오셨네. 그렇죠. 네, 용정. 갔다 왔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대통령도 됐고
노무현 대통령은 여기 공병대가 있습니다. 의돈이. 네. 거기서 이제 군대 생활했습니다. 문서 연락처. 아. 가방 내고 사단에 문서 갖다 주고. 이게 대통령 됐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여기 사단장 했습니다. 아. 그래서 대통령 되시죠. 근데 박근혜 여사는 이제 아버지가 여기 와서 간사 있으니까 거기 쫓아왔다가 여기서 이제 대통령 되시죠. 여기 안 오면 대통령 못 하는 거 보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은 대통령 돼가지고 왔지만 그래도 여기서 어디서 기거하신 3년 동안 살았잖아요. 여기서 아, 여기? 살았잖아요. 예. 이 방에서. 그래서 살았는데 살았는데 하여간 어떻게 용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노태우 대통령보다 더 오래 살았잖아요. 네. 노태우보다 오래 살았죠. 예, 예, 예. 노태우 두 살 아래요. 28일 두 살. 예. 한 두세 살 먼저, 먼저 갔죠. 전전 대통령도 엊그저께 갔지만. 지금 해설사님이 설명을 해봐야 참, 하늘 아래에 서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젊은 남자서 아까 싶어가지고, 딱 하나 가운데 썼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래서 뭐냐면 결론은, 예. 이제 그 대통령 자랑쟁이가 아니라 용의 고장이니까 여러분도 자긍심을 갖고, 예? 저 용의 기운을 많이 받아가셔서 돈도 많이 모시고 건강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건강 마지막 말이 생기시고 기운을 받아가지고 예, 가장 강화만 그래서 이제 돈도 많이 모시고 그리고 좋은 여행 좋은 추억거리 많이 만들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용이 이제 중생대 이후에 용이 많이 살았습니다. 여기 뒤에 그 저 지병 이름이 전부 다 용자입니다. 여기 단풍나무를 그리 단풍나무 아이고 뭐네.